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5월입니다. 하늘도 산도 나무들도 온통 우리를 축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비록 코로나로 제약이 있지만 이 가정의 달에 어르신들 가슴 따뜻한 사랑 많이 나누시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성악가곡교실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발성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미오 미오 미 할게요. 자, 미오 미오 미 시작. 미오 미오 미 바위곡에 이어서 나온 작품인 고향 그리워를 해볼 텐데요. 네, 어르신들, 우리 고향 그리워에 대해서 또 잠시 알아보고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곡인 고향 그리워는 마냥 작사 이흥렬 작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위곡에가 1932년도 작품인데요. 이 고향 그리워는 1934년도 작품이고요. 이흥렬 선생님은 참고로 예술가곡과 그리고 동요, 또 국민가요 등약 40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작곡하신 거죠. 이후에도 우리가 이흥렬 선생님의 작품을 더할 생각인데요. 이 고향 그리워는 일제 압박에서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그 바위곡이와 마찬가지로 이흥렬 선생님의 작곡 기법인 그 독특한 형태가 특징인데요. 그것은 유절 가곡처럼 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1절, 2절 이렇게 있는데 각 절이 똑같은 가락으로 되어 있는 유절 가곡과 달리 통절 가곡의 형태를 갖추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절이 완벽히 다른 가락이 아니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또 독특하게 차이가 있어서 유절 가곡도 아니고 통절 가곡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그러한 독특한 작곡 기법을 가지고 작곡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가락이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된 가락을 유의해서 역시 또 부르셔야 되는 그러한 곡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요, 한번 고향 그리워 정확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악보를 보시고 계시죠? 네, 자, 고향 그리워 한 소절씩 정확하게 한번 음을 짚어보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모데라토 4분의 4 박자. 네, 킵 가볼게요. 시작. 깊어가는 일단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두마디 8마디 지나갔는데요. 리듬은 좀 비슷하죠. 깊어가는 가을밤에와 맑은 하늘 쳐다보며가 이렇게 두 마디가 리듬이 같죠. 그런데 이제 가락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 깊어가는 가을. 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두 마디가 밑에 단에서는 맑은 하늘 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처럼 도약이 많이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한번 해보고요. 네, 두 마디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해볼게요. 깊어가는 시작. 깊어가는 가을밤에. 네, 그 다음에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은. 시작. 맑은 하늘 쳐다보며. 네,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 집니다. 눈물 가지고 여기가 단기음이 되어서 눈이 짧게 지나가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8마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깊어가는 잘잘 흐르고 이렇게 되죠? 네, 다시 가볼게요. 시작. 시는 물은 소리 네, 여기에서 어르신들 조금 주의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요. 처량하게 기러기는, 네, 이 는이 아래로 내려갔죠.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2절에서는 바로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다음은 다시 해볼게요. 자, 시냇 물은 소리 높여. 시작. 시냇 물은 소리 우선 이네 마디가 네, 또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리듬은 사분음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이 고향 그리워 이두 마디가 네, 뒤에 2절에서는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전반부 이네 마디를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맑은 하늘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 짚니다가 위에 나오는 가사가 똑같은 가사가 있었네요. 잠깐 가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단에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 줍니다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예, 처음에 나오는 맑은 하늘의 맑은은 계명으로 도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1절 끝에서 나오는 맑은 하늘은 계명이 미자리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섬세한 음 하나하나를 기억을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변화도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까다로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맑은 하늘 쳐다보면은 이렇게 시작했죠? 네, 그래서 맑은 하늘 쳐다보 했었죠. 자, 그런데 다시 1절 마지막에서 맑은 하늘은 도레미 해가지고 이 음으로 시작이 돼서 맑은 하늘 아예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네. 위에 맑은 하늘은 조금 긴장을 하면서 쳐다보 이렇게 많이 차올랐는데요. 여기서는 쳐다보면 또 맑은 하늘 이렇게 됐고 쳐다보며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따뜻한 가락이 진행이 되죠. 네.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위에와. 자, 그럼 깊어가는 가을밤에부터 제가 이제 8마디 한번 해볼게요. 깊 시작. 깊어가는 자, 그러면 어디 우리 처음부터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기하고 이제 어린 몸이 자라나던 한번 가볼게요. 어린 몸이 자라 잠깐 끊겠습니다. 자, 2절.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시작하네요. 그쵸? 네. 시작은, 네, 1절 처음이랑, 네,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그리워. 네, 이 가락과 2절 처음에 어린 몸이 자라나던 고향 그리워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시작이 되다가, 이제 두 번째 단 가사를 한번 볼까요? 서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집니다. 네, 하늘을 쳐다본다는 가사가 몇 번 나오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서쪽 하늘이 나오네요. 1절에서는 두 개의 맑은 하늘이 나왔고, 그 두 개의 가락이 달랐죠. 네, 2절에서는 서쪽 하늘이 나오는데요. 이 서쪽 하늘 가락을 잘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첫 음이 개명 미로 시작해가지고, 느낌이, 어느 1절에 어느 가락과 비슷한 것 같나요? 네.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데요. 네, 여기 보세요.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 줍니다. 있죠? 네, 이 가락과 같습니다. 여기가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네, 저도 정신 차려서 불러와야 되는데요. 네, 여기 1절 마지막에 맑은 하늘 쳐다보며 네, 이렇게 나왔었던 그 가락을 2절 시작하면서 바로 네, 서쪽 하늘 쳐다보며 나올 때 서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집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다시 8마디 한번 해볼게요. 어린 몸이 자라나다. 시작. 어린 몸이 자라나던 고향 그리워 올라가고 서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집니다. 네.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단풍잎은 바람결에 팔팔 날리고 이달구대 벌레는 울어섰는데. 네. 네, 자, 그 다음 8마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혹시? 네. 제가 아까 전반부 1절에서 가운데 부분에서는, 네, 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네, 여기. 처량하게 길어 기는, 네, 여기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은 소리 높여 잘잘 흐르고, 여기와, 단풍잎은 바람결에 펄펄 날리고 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처량하게 길어기는 이 음이 2절에서는 올라가면서 그것만 달라집니다. 애달프게 벌레들은 네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도에 여기 있는 이 음이 1절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이렇게 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중간 부분 8마디는 바로 요 하나만 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단풍잎은 바람결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단풍잎은 바람결에 팔팔 울었었는데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어린 놈이 자라나던 고향 그 네. 그 다음에 아는 어르신들은 막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져가지고. 아, 어린 몸이 자라나던 고향 그리워는 앞에 깊어가는 가을밤에 여기 낮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상념에 잠겨있는 듯한 이 고향 그리워 이 가락이 2절에서는 어린 몸이 자라나던 고향 그리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마치 클라이막스를 연상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차 올라가지고요 그 격정적인 애달픔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두 마디, 그러니까 두 단, 두 단씩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르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서 실제로 부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변화를 인지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또 틀리지 않고 부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린 몸이 자라나던 이제 가겠습니다. 시작. 어린 몸이 다시 6도로 월을 도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서쪽 하늘 쳐다보며의 아주 새로운 리듬이죠. 네, 그 말하듯 이 3년 음보의 이 리듬이 극적인 요소를 좀 나타내거든요. 네, 말하는 듯한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클라이맥스의 이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서쪽 하늘 쳐다보며 하고 눈물 지입니다의 두 페르마타가 이제 이 길이를 여유 있는 두 박 아니면 혹시 뭐 세 박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높은 음으로 쭉 고조를 시키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서쪽 하늘 쳐다보며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서쪽 하늘 쳐다보며 네,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서쪽 하늘 쳐다보며 숨 쉬고요. 눈물 짓니다. 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이렇게 길게 뽑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막 이렇게 길게 뽑기가 힘들다 그러면 눈물하고도 또 잠깐 뭐 쉬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을 한 네 박, 다섯 박 정도만, 네, 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그런 제안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물론 여기까지 다 끌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자, 그러면 서쪽 하늘 쳐다보며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서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쉬어볼게요, 제가. 예, 저도 뭐 여섯 박밖에는 안 했습니다, 어르신들. 네, 그러면은 우리 2절 한번 해볼게요. 어린 몸이 자라나던 준비, 시작. 어린 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뒤에까지 또 한번 불러봐야 되겠죠? 네. 반주가 조금 한 손으로 제가 촬영하고 한 손으로 반주를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반주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은 전주 해볼게요. 바로 갈게요, 어르신들. 하나, 둘, 시작. 깊어가는 거울 보네. 저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이제, 가사 보면서요. 제가 이제 정식으로 반주를 해드릴게요. 가사 보면서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이윤열 선생님의 바위곡에 이어서 고향 그리워 이렇게 오늘 해봤는데요. 네, 기뻐가는 가을밤도 아닌데, 조금 계절에 맞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우리가 역사를 또 살펴보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응열 선생님의 바위고개와 고향 그리워가 이 가락의 아주 미묘한 그 변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한번더 복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르신들 귀한 어버이날 또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 자녀분들 키우시고 또 뒷바라지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 수고와 어르신들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자녀분들이 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행복하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매우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르신들 귀한 날 보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